리얼 꿀템인 거 가성비 가... 어 뭐야 에바 세바 디모라고 말할 수 있나? 원전이 뭐냐면 이번 쇼핑의 메인이었는데 불량인 것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그재그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또 들어가니까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구매를 했는데 빨리 오는 거는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거는 아직까지 안 온 물건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일단 지금까지 온 제품들만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오 뭐지? 내가 뭘 샀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되게 웃긴 게 양말 안에 이렇게 비스켓이 같이 들어있어요. 66걸즈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 미니스커트, A라인의 미니스커트인데 플리츠가 없는 그런 스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에 옷은 엄청 많은데 없는 게 왜 자꾸 생긴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거는 깔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 컬러랑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고 하나에 18,000원씩입니다 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네. 짠! A라인 스커트인데 지퍼가 있지만 뒤에도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밥을 먹어도 찡기지 않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고 양말까지 서비스로 왔어요. 두 개를 구매해서 그런가? 아 이런 거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생겼습니다. 검정색도 뜯어보면 너무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막상 또 손이 많이 가는 게 이런 디테일이 없는 스커트들이 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겨울용 원단이고 근데 그렇게 엄청 두껍지는 않아서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입기에 괜찮은 스커트인 것 같아요. 너무 퍼지거나 너무 달라붙지 않는 라인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 속치마가 바지로 되어 있네요. 저는 워낙 좀 짧은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더 짧았으면 더 내서 타이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옆에도 살짝 이렇게 트임이 돼 있어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아 이거 지그재그에서 산 게 아니라 쿠팡에서 산 건데 이거 아직 배송이 안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그재그 저 택배 박스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구나. 어쩌다 보니까 같이 언박싱 하게 되네. 제가 샤오미 미 박스 옛날에 샀다고 영상 올렸었잖아요. 1년 훨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친구가 이번에 잠깐 빌려달라고 하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라고 하고 똑같은 거 새 거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공중파 TV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이런 거 많이 보시니까 모니터에다가 이 샤오미 밋박스를 연결해놓고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리모컨이랑 이런 거 다 동봉이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으니까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완전 꿀템이에요. 제가 두 번 산 거 보면 아시겠죠? 리얼 꿀템인 것. 아 맞아 아 제가 밖에 안 나가가지고 목도리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목도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거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운데? 베네노에서 13,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와 진짜 가성비 값 목도리 아닌가요? 오트밀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또 이번에 자켓을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같이 매치하면 컬러가 너무 찰떡일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촉감이 아크네 목도리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크네 목도리 얼마 주고 샀지? 한 2, 3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13,900원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럽네? 하지만 간지는 아크네가 조금 더 나겠다는 거. 엄청 널찍하죠? 숄로 걸쳐도 되겠다. 길이도 되게 넓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목도리 하는 방법 쇼츠를 찍었었는데 그때 제 그 회색 목도리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에이블리에서 만 얼마 정도 주고 샀던 목도리인데 그 목도리가 더 이상 판매를 안 했는데 그 회색 목도리 뺨치게 괜찮은 머플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아크네 스키니 머플러는 되게 길어가지고 몇 번 둘러도 이만큼이나 내려오게 돼 긴데 이 머플러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추? 괜찮추? 그 다음 트렌디 어페럴에서 28,100원 주고 이모 조거 팬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쇼끼장의 아이보리 컬러로 골랐고요. 트렌드 어페럴에 조거 팬츠, 뭐 트레이닝 팬츠, 맨투맨 후드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자체 제작을 해서 파는 것 같은데 제가 평상시에 추리닝을 되게 자주 입고 다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흰색 조거 팬츠가 다 얇은 면이라서 너무 허벅지가 시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모 있는 걸로 좀 구매를 해야겠다. 어 뭐야? 에바 세바! 아... 이거를 딱 이렇게 펼쳤는데 허벅지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조거 팬츠 이렇게 빨면 지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그런데? 하얀 색깔 바지에다가 이렇게 너무 조거 팬츠 글씨가 어머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지 아랫단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낙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색깔로 낙서가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샘플 원단으로 만든 건가? 그것도 완전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 뭐야? 아니
오른쪽에도 그렇고 왼쪽에도 글씨가 써져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 여기는 약간 무릎 쪽이거든요. 무릎 쪽에도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아, 한번 일단 입어볼게요. 컬러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교환할 때쯤에는 몸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커버를 못하겠다 이거. 자, 그 다음 이게 뭐지? 항상 보면 저는 기본템을 진짜 많이 사요. 이너티, 뭐 목폴라티, 그냥 긴팔티 이런 거는 보스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목폴라티, 흰색, 검정색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진짜 저렴하다. 두 개에 13,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안에 기모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게 기모라고 말할 수 있나? 정도로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이 살짝 비치는 정도거든요. 기모 같은 게 뭔가 있긴 한데 굉장히 얇아가지고 얇은 기모라고 해야 되나? 근데 두 개 14,000원이면 완전 혜자잖아요. 저는 목폴라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집에다 구축을 해놓거든요. 크롭 버전, 긴 버전, 레이스 같은 게 달린 거, 워머 형태, 골찌가 있는 거, 골찌가 없는 거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놓거든요. 조그만 디테일의 차이로 느낌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진짜 기본템이에요. 그냥 그 다음 장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컬러풀한 장갑들을 많이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흰색을 놓지 못해. 잘못 보면 약간 목장갑 같지만 또 목장갑은 아니라는 거. 귀엽죠 여러분. 바라클라바 같은 거 딱 쓰고 두툼한 장갑 같은 거 딱 껴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Y2K 감성 느껴지고. 이 장갑이 좋은 점이 뭐냐면 검지랑 엄지 부분에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다른 장갑이 있는데 그거는 검지만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타자 같은 거 칠 때 엄지로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타자 칠 때 막 카톡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치기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엄지까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장갑을 벗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타자를 칠 수가 있다. 여기가 너무 길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착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블링블링 케이스에서 9,175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투명 젤리 범퍼 케이스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진짜. 곰돌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펄이 들어간 곰돌이를 골랐어요. 요즘에 또 곰돌이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원래 제가 착용하고 있던 이 그립톡은 쉐이투쉐라고 그 제가 전에 영상 한번 찍었었죠. 쉐이투쉐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 큰 러그를 이렇게 생긴 러그를 팔아요. 근데 그게 엄청 커가지고 그걸 또 제가 집에다 갖다 놓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그립톡으로. 근데 이 그립톡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인터넷에서 팔거든요. 저는 분덕샵 가서 샀는데 이것도 제가 몇 달 동안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그립톡은 어떤 착장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이폰 카메라가 0.5로 하면 가끔씩 그립톡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톡이 안 보이게 카메라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그 다음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게 솔직히 이번 쇼핑의 메인이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12일 정도 걸렸나? 힐링스라는 곳에서 14만 9천 원 주고 구입을 한 자켓이고요. 아니 보세 쇼핑몰에서 15만 원 주고 자켓을 사?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 브랜드 여기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자켓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켓이 다 너무 얇은 것밖에 없어서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울코트 좀 두꺼운 자켓을 갖고 싶었고 오버핏인데 어깨 각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고 컬러도 갈색 미니멀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자켓을 고르고 싶어서 결국에는 돌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느낌의 브랜드 울 자켓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40만원 50만원 넘어가고. 그래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이런 자켓 좀 저렴하게 내줬으면 좋겠다. 나의 니즈를 좀 파악해주라. 연한색이랑 진한색이 있는데 저는 진한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팔 부분에도 작은 갈색 단추가 3개가 달려있고 3버튼으로 돼 있고 주머니가 있고 안감도 깔끔하게 다 잘 들어가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한파에 입기에는 너무 추울 것 같고 좀 안 추울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나랑 오늘 좀 멋을 부리고 싶다. 오늘 좀 추위는 괜찮아. 이럴 때까지는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컬러도 적당한 두께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 목도리 있잖아요. 이 자켓에다 같이 매치하려고 이 컬러를 이렇게 샀어요. 괜찮죠 여러분? 딱 제가 생각한 그 그림인데 이 머플러를 조금 더 진한 컬러를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아래에 이런 뭐 크림진 같은 거 그냥 딱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치마나 바지나 아무거나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 코디 끝이잖아요.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어디에나 다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
부츠를 네, 또 샀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살까 말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를 때 같이 골라버렸어요. 청키한 느낌의 굽의 신발이고요. 제가 또 흰색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느낌의 흰색 부츠가 없더라고요. 다 앞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끈이 없는데 청키한 굽의 부츠를 갖고 싶어서 골라봤고요. 가격이 또 너무 괜찮더라고요. 송스마켓에서 19,800원 정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발꼬락이 좀 닿는다 이거 사실 분들은 반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발꼬락이 다 크임이 이렇게 V자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또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또 요즘에는 굽이 이렇게 청키한 느낌이 또 대세니까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코디할 때도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옷에서도 옷이랑 신발이랑 너무 잘 나와, 그죠? 그 다음은 풀문에서 13,900원 주고 비니를 구입을 했는데요. 엄청 뽀송뽀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뭐야? 여기 왜 손가락이 들어가지? 여기가 좀 바느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손을 쑥 하니까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이거 불량인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를 딱 만지자마자 딱 손가락이 싹 나왔어요. 약간 좀 긴 느낌이라서 한번 얘를 이렇게 접어서 써볼게요. 귀엽긴 하다잉. 앞머리를 올려볼까?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막 베이지 컬러 이런 거면 열받는다고요. 근데 또 완전 화이트 컬러라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퐁실퐁실한 이 느낌도 귀엽고 따뜻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손가락만 안 들어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마지막! 엄청 기다렸어요. 제가 또 요즘에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레깅스, 피트니스 웨어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몇 벌 질렀습니다.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입고 있는 그 레깅스가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브랜드 뭐냐고 여쭤봤더니 여기에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콘치웨어. 가격도 괜찮고 색깔도 예쁜 게 많다. 그리고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잭시미스 레깅스를 많이 사가지고 그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그것보다는 잡아주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레깅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나무 컬러. 이거 입으면 나무 되는 거 아니야? 1+1 해가지고 29,900원에 팔더라고요.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이건 이제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 되게 자주 입으시는 컬러인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예쁘죠? 다음에는 스포츠 브라를 또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라렛 같은 건 되게 많은데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브라탑이 없어가지고 브라탑도 1+1에서 29,9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에 패드가 이렇게 따로 오고요. 하늘색에 하늘색. 원래 흰색 사고 싶었는데 흰색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연한 베이지 컬러 요렇게 입으려고 골라봤어요. 그리고 춥잖아요, 여러분. 집업을 또 하나 골랐는데 30% 할인해가지고 35,000원에 근데 이거 화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화이트 컬러가 아닌 것 같아. 하늘색 빛이 도는데요? 이상하다.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하얀색이잖아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 하얀색 부츠랑 비교를 해보면 하얀 색깔 장갑이랑 비교를 해봐도 하얀색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얀 색깔 옷이랑 파란색 옷이랑 같이 세탁기 돌렸는데 약간 물든 느낌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크롭 형태의 집업을 골랐고 근데 이거 되게 재질은 되게 좋다.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응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메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풍이 잘 되게 괜찮은데 앞에 이렇게 지퍼 부분도 감싸주게 한 번 더 돼 있고 재질도 되게 쫀쫀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엄지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한 번 더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포츠 브라도 통풍이 잘 되게 이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밴딩이 안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쫀쫀하게 잘 늘어나고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잭시믹스보다는 밴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거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훨씬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더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입은 듯 안 입은 듯 굉장히 편하고 아주 좋네요. 제가 또 요즘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맨날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랬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홈트를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장비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지금 되게 많이 샀는데 혹시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갖고 있는 홈트 장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집업도 되게 편한데요? 제가 전에 그 에이블리 하울에서 샀던 그 집업보다 훨씬 편해요. 약간 핏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봉제가 좀 돌아가 있어요. 묘하게 편하지만 불편한 옷입니다. 그거는 팔목 부분이 너무 조였는데 여기는 팔목도 널널해가지고 너무 좋고 팔 기장도 저한테 딱 맞고 어깨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각이 딱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아줌마 같네? 와, 레깅스 이게 되게 편하네. 이 집업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그재그에서 산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뭘 한번 사볼까요? 추천해줄 만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